마이크 테스트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방송 3분에 시작하겠습니다. 2분이 되면 레시피 캡처하실 수 있게 댓글창 잠시 내려드릴게요. 재현님, 안녕하세요. 마마님도 안녕하세요. 우리님 반갑습니다. 저희 방송 3분에 시작할게요. 저희 지금은 댓글창을 잠시 내려두었습니다. 레시피 캡처하시기 좋게 내려드렸고요. 3분의 방송 시작하면서 다시 댓글창 열어드릴게요. 오늘 라이브 시작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킹둥이 여러분. 오늘은 특별한 장소에서 인사를 드립니다. 여기는 피아니스트 플라워 박지훈 셰프님의 아트 스튜디오인데요. 생화와 피아노가 인상적인 이곳은 셰프님의 감성이 가득 담겨 있네요. 오늘 이곳에서 저희는 5월에 선물하기 좋은 카네이션이 올라간 앙금 카네이션 떡케이크를 만들어 볼 건데요. 셰프님의 노하우가 가득 담긴 클래스를 듣게 되신 우리 킹둥이 여러분, 정말 행운이네요. 그러면 클래스에 앞서서 좋은 소식 하나 더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요즘 저희 클래스에 자주 등장하는 효자템이죠. 캐누드 키친 머신 들고 왔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까지 BNC 마켓에서 구매해주시는 분들께는 짜잔! 정상가 52만 9천에서 특별한 할인 들어가 48만 5천에 만나보실 수 있고요. 여기까지만 준비하면 BNC 마켓이 아니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7만 원 상당의 특별한 사은품, 캐누드 정품 프리미엄 스탠 돌림판입니다. 가정에서도 업장에서도 사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 스탬판 갖고 왔고요.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모든 리뷰에 1만 원 적립금 넣어 드릴게요. 포토 리뷰를 적어 주시면 더욱 좋겠지만 일반 글 리뷰여도 만 원 적립금 넣어 드릴게요. 그리고 짜잔. 오늘 시연에 진행해 주시는 피아니스트 케이크 10만 원 상당의 클래스권을 함께 추첨을 통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라이브로도 만나보시기도 있지만 실제로 만나보시면 다를 수 있잖아요. 그 클래스 만나보실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여러분. 캐누드도 잡고 클래스도 잡으세요, 여러분. 그러면 오늘의 클래스를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셰프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피아니스트 케이크 대표 케이크 디자인 아티스트 박지은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시연 시작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네네. 저희 뭐부터 할 건가요? 네, 오늘 백설기 시연을 먼저 할 건데요. 재료 주세요. 뭐라고 설탕 주세요. 자, 먼저 백설기를 먼저 만들어 볼 거예요.
쌀가루는 습식 쌀가루를 사용을 하는데요. 쌀가루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물 주기가 조금 달라질 수 있어서 이거는 손으로 잡아서 확인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우선 물 3스푼 정도 넣고 먼저 시작해 볼게요. 계량스푼 사용하시면 되시고요. 쌀가루를 잡아서 비벼주시면서 안에 쌀가루가 수분이 고루 스밀 수 있도록 잡아주세요. 지금 보시면은 약간 몽글몽글해지면서 소보루처럼 이렇게 알갱이가 좀 지죠? 수분이 들어가서 그런 건데요. 지금 이 쌀가루는 수분이 조금 들어가 있는 상태여가지고, 자, 확인하는 방법 보여드릴게요. 주먹으로 한번 꽉 쥐어서, 지금 좀 흩어지잖아요. 수분이 좀더 들어가야 되는 상태예요. 물좀더 넣을게요. 한 스푼 정도만 더 넣어볼게요. 이렇게 비벼주세요. 그날의 습도에 따라서도 다를까요? 그날의 습도요? 날씨에 따라서도? 그렇게 크게 영향받지는 않는데요. 그럼 셰프님은 지금 5스푼 넣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되게 몽글몽글하게 잘 잡혀 있죠? 그래서 이렇게 두 동강이 딱 나면 물주기가 잘된 상태입니다. 쌀가루는 기본적으로 두 번을 내리는 게 기본이고요. 자, 내려볼게요. 중간 스텐체 사용해서 내려볼게요. 자, 첫 번째 내리실 때에는 어느 정도 좀 힘을 좀 주셔서 스텐체를 좀 돌려가면서 내려주시면 되세요. 셰프님, 물은 찬물 사용하셨나요? 네, 찬물 사용했어요. 그냥 실온에 있는 물 사용하셔, 정수기 물 사용하셔도 되세요. 너무 찬물만 아니면 괜찮습니다. 자, 좀힘 있게 내려주시고요. 저는 지금 장갑을 사용하고 있지만 초보자분들이 하실 때에는 물주기 작업에서 촉감으로 좀 느낌을 받으시는 것도 괜찮아서 장갑을 사용 안 하셔도 괜찮으세요. 자, 첫 번째 내렸고요. 그다음 두 번째 내려볼게요. 아까보다는 조금 더 고운 형태가 됐죠. 자, 이번에 내리실 때에는 아까보다는 좀더 부드럽게 내려주세요. 채는 고운 채 사용하셨나요? 이거는 쌀 중간채고요. 네. 좀 중간 정도의 채를 사용해 주시면 되세요.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을 다 내렸어요. 되게 많이 고와졌죠? 자, 이번에는 설탕을 넣어 줄 건데요. 자, 설탕을 그람수에 맞춰서 넣어 주시고, 자, 부드럽게. 이때는 쌀가루가 뭉치지 않도록 잡아서 주먹을 쥐거나 하지는 않으셔야 되세요. 이렇게 해주시고. 자,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이 부분에서 설탕을 넣고 휴지를 식히시면 안 되세요. 물기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바로 틀에 담아주셔야 되세요. 담아볼게요. 이렇게 잡아서 반 정도 넣어주시고. 지금 저는 350g 정도 하는데요. 한 80g 정도가 들어가요, 하나에. 그래서 내 쌀가루의 상태에 따라서 80g에서 조금 더 들어갈 수도 있어서 지금 350g 정도를 했습니다. 넣어주시고, 자, 한번더 넣어서 누르지 않고요. 고루고루 퍼질 수 있도록. 셰프님이 사용하시는 스텐 그릇 BNC에서 판매하시나요? 물어봤는데, 요거일까요? 요거일까요? 스텐, 이 그릇이요?
요거 저희 찾긴 했는데. 믹싱볼은 사이즈별로 다 판매하고 있고요. 요 제품은 사실 BNC엔 지금 없는데 입고될 예정이고, 그리고 이 제품 대체할 만한 제품, 셰프님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무스틸 사용하셔도 되세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그냥 원형통처럼 생긴 무스틸 있죠? 그거 사용하셔도 되세요. 네, 일자로 된 미니 원형 네네. 틀 무스틸 사용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대표님 혹시 설탕 대신에 자일로스도 사용해 보셨나요? 이거는 그냥 흰색 백설탕만 사용하셔야 되세요. 약간 노랗게 되실 수 있어요. 자일로스 설탕 쓰시면. 실리콘 틀로도 가능한가요? 네, 실리콘 틀 사용하셔도 가능하고요. 넣어주신 상태에서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이 작업을 하기 전에 물솥에 물을 반이나 반에서 조금 못 미치게 정도 물을 먼저 끓이시고, 그다음에 끓는 물에 20분 쪄주시면 되세요. 자, 이렇게 해서. 찔 때는 뚜껑 닫고 찌면 될까요? 네, 뚜껑 닫고, 만약에 가스를 사용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센 불에서 20분 해주시면 되세요. 여기도 이제 찌러 갈게요. 채 안에 노란 가루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찜보라고 하나요? 메쉬보드? 그거 말씀하시는 것 아, 같아요. 실리콘 실리콘 매트 매트, 네. 말씀하시는 거죠? 네, 실리콘 매트. 그리고 저는 아래에 참치해동지 사용했어요. 키친타올 사용하셔도 되시고요. 참치해동지 사용하셔도 괜찮으세요. 둘다 사용이 가능합니다. 혹시 저틀 아니라 네. 1호 미니 무스 틀을 사용하면은 저거랑 사이즈만 비슷하면은 시간이 비슷하겠죠? 시간이 높이에 비슷해요. 따라서 시간이 많이 반할까요? 20분 정도 보시면 되세요. 컵썰기는 다 똑같이 찌시면 되세요. 다 쪄진 걸 어떻게 확인하면 될까요? 다 쪄진 거를, 우선은 20분이 지난 후에 뚜껑 한번 열어보시고, 네. 한번 살짝 눌러보세요. 손으로 눌러보면 될까요? 물이 많이 흐르거나 하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잘 쪄지는 시간이니까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세요. 자, 그러면, 자, 앙금 크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K-Mix 750 제품 사용해서 만들어 볼 건데요. 지금 저는 여기 볼에 앙금, 그리고 버터, 이렇게 지금 넣어져 있는 상태예요. 잡아주시고, 자, 이거 사용하겠습니다. 케이 비터를 사용할 건데요. 자, 케이 비터는 코티드 재질이어서, 자, 이렇게 요 제품들 지금 보시면 스텐으로 되어 있고요. 요 제품은 코티드로 되어 있습니다. 자, K믹스에 지금 들어가 있는 구성품이 총세 가지인데, 네. 네,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선은 우리가 크림을 만들 때 앙금, 춘설 앙금 사용하고 그다음에 무가염 버터를 사용을 하는데요. 자, 한번 내려볼게요. 지금 이거 보시면 이 레버가 보통은 아래로 이렇게 내려서 하게 되는데 얘는 이렇게 위로 올려서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저는 이거 사용해 보니까 손을 이렇게 위로 올려서 내리면 돼서 이게 편하더라고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셰프님은 레드 색상 사용해 주시고 계신데요. 색상은 모두 레드와 크림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물 좀 주시겠어요? 지금 우리 크림은 먼저 화이트 넣어서 사용할 건데요. 자, 화이트 넣으실 때 지금 이거 브레드 같은 색소예요. 그래서 튜브형으로 네, 좀 넣어주시고요. 짠, 두세 바퀴 정도 충분히 넣어주셔야 되세요. 앙금이 좀 노란빛을 띄고 있다 보니까 화이트를 좀 넣어주셔서 기본 베이스 크림을 아이보리 컬러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하는 작업이에요. 혹시 버터도 하얀빛을 도는 버터가 더 좋을까요? 아무래도 화이트빛을 띄는 버터를 사용을 하시면 화이트 조금 덜 들어가겠죠? 네, 상관은 없으세요. 무가염 버터면 다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사용하시면 되시고, 제가 지금 처음에 할 때는 물을 넣지 않을 거예요. 앙금이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되기가 좀 많이 다르게 오는 경우가 많아서 이거는 흡입을 해보고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서 제가 물을 조금씩 추가해서 넣어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천천히 앙금 1kg 사용해서 하고 있어요. 천천히 돌려볼게요. 자, 천천히 돌려서 자, 5 정도까지 맞춰주시면 되세요. 자, 컬러가 조금씩 변하고 있죠? 이 믹서기 보니까 이 그립감도 굉장히 좋은 편이고요. 그다음에 중심이 하부에 설계가 돼 있어가지고 좀 안정감 있게 흡입이 되는 편이에요.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흔들림이 굉장히 적은 상품입니다. 이게 하부에 모터가 설계되어 있어가지고 중심이 아래에 있어서 균형을 잘 잡기 때문이에요. 보시면 지금 아까보다는 컬러가 많이 밝아졌죠? 일단 다시 한번 열어볼게요. 자, 열고 주걱으로 자, 다시 한번 앙금이 굉장히 묵직한데도 잘 돌아가는 것 같은데 이제 그럼 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1000W라고 돼 있는데 굉장히 맥스를 돌렸을 때 굉장히 세다고 느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단단한 앙금을 휘핑할 때도 전혀 문제 없이 잘 돼서 저는 요즘에 이 제품을 제일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아요. 보시면 맥스 단계까지도 있지만 저희가 아까 5단계까지 사용을 했거든요. 그만큼 힘이 좋은 1000W의 제품입니다. 자, 지금 물을 조금만 더 넣어볼게요. 자, 물을 사용하셔도 되고요. 우유, 뭐 생크림 다 사용하셔도 괜찮으세요. 색상 면에서는 어떤 게 좋나요? 색상은 우유나 생크림을 사용하시면 좀 더 화이트를 띄고요. 생크림이 제일 화이트해져요. 그리고 근데 유통기한 때문에 물을 좀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네, 다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은 스타트 할 때도 확 돌아가지 않고 소프트 스타트 기능이 있어서 되게 스무스하게 1단계까지 이렇게 진행되는 거 보실 수 있어요. 자, 크림이 다 됐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은 여기 보시면 크림이 사선으로 교차하면서 흥기감이 좀 있게 보이거든요. 이거 보이시나요?
네, 지금 아주 좋은 상태예요. 파이핑하기 좋은 크림으로 잘 되고 있습니다. 네, 컬러도 좋고요. 자, 휩은 좀 충분히 해주셔야 파이핑할 때 손도 아프지 않고. 네, 부드럽게 파이핑 하실 수 있으세요. 네, 이렇게 하면 크림이 완성이 됐습니다. 그럼 보시면, 볼을 꺼내서 한번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자, 되게 부드럽게 크림이 잘 완성이 됐어요. 셰프님은 아까 물 어느 정도 넣으셨나요? 두 스푼 넣었어요. 근데 요거는 그람수가 정해져 있진 않고요. 앙금 상태 보시면서 구분을 하셔야 되는데 아까 이렇게 사선으로 끈기감이 있게 돌아가는 거 보셨죠? 자, 그런 질감이 됐을 때 하시면 되시고, 지금 요거 보시면, 이렇게 부드럽게 크림이 자, 완성이 되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완성했습니다. 네. 자. 잠시 장갑 좀 바꿔 끌게요. 자, 이번에는 이 크림을 가지고 조색을 해볼 건데요. 여기 잘 안 들어가네요. 해야 되겠다. 자, 그냥 해보겠습니다. 앙금에 버터 넣으면 느끼한 맛이 나지 않느냐 분이 있는데, 버터가 들어간 이유 있을까요? 아, 버터가 들어가면 그 앙금에 좀 끈기감이 생겨서 저희가 이제 생화 파이핑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얇은 꽃잎에 그런 텍스처를 좀 더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버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버터 양은 조금씩 가감이 가능한데요. 아마 버터 양이 좀 줄어들면 그 크림이 조금 더 텁텁한 느낌의 크림으로 아마 완성이 될 거예요. 그래서 버터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조색을 한번 해볼 건데요. 크림 한 세 등분 정도 이렇게 해서 나눠주시고. 자, 오늘 조색을 자, 요 두 컬러로 보여드릴게요. 자, 조색하실 때 먼저 요거 핑크 컬러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퍼플 두 가지인데요. 자, 핑크 하실 때 지금 양을 좀 잘 봐주세요. 자, 이렇게 넣어주시고 이거를 그람수로 설명드리기가 좀 어려워서 이거는 보시면서 자, 2:1 비율로 해주시면 되세요. 자, 여기 보이시나요? 자, 그래서 컬러를 섞으실 때 전체 컬러를 섞으실 때는 사실 자, 이렇게 잡고 다 섞으셔도 되세요. 보시면 자, 좀 전체적으로 다 섞인 거 보이시죠? 약간 퍼플이 좀 가미되어 있는 핑크를 만들었고요. 여기에서 반 정도를 덜어서 내가 조금 더 원하는 컬러로 가시면 되는데 핑크를 조금 더 섞어주셔도 되시고 아니면은 퍼플을 조금 더 섞어주셔도 되세요. 저는 핑크를 조금 더 넣어볼게요. 자, 이렇게 하는 작업은 크림이 한 톤으로 나오지 않고 자연스럽게 그라데이션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기법이에요. 자, 요거 하실 때 아까처럼 전체 섞지 마시고요. 이렇게
긁어주듯이, 붓질하듯이 해주시면 아주 미세하게 컬러가 좀 다르게 나오는 걸볼수 있어요. 조금 더 넣어볼게요. 또 이렇게 긁어주듯이. 보이시나요? 컬러? 지금 조금 다른 거? 지금 화면상에서는 크게 안 보이긴 하는데. 자, 투톤으로. 이렇게 완성이 되었어요. 자, 그러면 이 크림을 이렇게 반씩 나눠서, 자, 이렇게 자, 이 크림을 넣어볼게요. 자, 팁은 104번 사용하고요. 자, 여기 보시면은 팁좀 얇은 쪽 있고 두꺼운 쪽이 있어요. 지금 조금 더 연한 컬러가 위로 가게 넣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넣어 잡아주시고.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짤주머니에 넣고 나서 만약에 방향을 조금 바꾸고 싶다 하실 때에는 요 팁을 바꾸셔도 괜찮아요, 방향을. 만들었습니다. 여기 하나, 조색 볼좀 하나 넣어주세요. 자, 이번에는 그린 컬러를 해볼 건데요. 자, 그린 컬러 조색은 제가 이렇게 두개 써봤는데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브래드 가든 컬러 중에 가루 색소예요. 가루 색소의 장점은 결이 좀잘 살려서 표현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요게 지금 형광톤이 좀 많이 돌거든요. 그래서 요두 가지를 썼을 때 형광톤도 조금 다운시키면서 결도 좀잘 보이게 해주는 장점이 있어서 요두 가지 사용해 보겠습니다. 보시면 아이고. 정도 넣어주시고, 그다음에 그린도 이렇게 넣어주세요. 처음 하실 때 컬러의 양을 어느 정도 넣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면 조금씩 조금씩 넣어서 추가하시는 것도 방법이세요. 자, 여기 보시면 이것도 처음 섞을 때막 전체를 다 섞어버리면 톤이 하나가 돼버리니까 아까 붓질하듯이 이렇게 자, 여기 결 보이시나요?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좀더 자연스럽게 생화스럽게 나뭇잎을 짜실 수가 있어요. 이 나뭇잎은 366번으로 사용을 할 거고요. 자, 윌튼 366번입니다. 아까 우리 104번은 이렇게 커플러를 사용을 했는데요. 큰 팁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짤주머니에 직접 넣어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한 번에 너무 많은 양을 넣으시면 나중에 파이핑할 때 손이 좀 불편하실 수 있으니까 이 정도 한 주먹에 들어갈 정도를 해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두 가지로 조색을 완성을 했어요. 자, 그럼 파이핑은 저는 좀 앉아서 진행하겠습니다. 제가 카네이션 총 3번 설명할 건데요. 첫 번째는 편하게 보시고, 두 번째는
먼저 커플러가 끼워져 있는 여기, 네. 커플러가 끼워져 있는 이 깍지로 자, 기둥을 만들어 줄 건데요. 보이시나요? 꾹꾹 눌러서 한 1.5cm 정도 될 때까지 눌러서 내일은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려서 이렇게 기둥을 먼저 만들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104번으로 교체를 해주시고요. 저희는 얇은 꽃잎을 파이핑을 하다 보니까 자,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조금 얇은 꽃잎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튜닝을 하는데요. 사이즈가 요 정도 사이즈입니다. 튜닝하신 게더 얇게 찝으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니퍼로 여기를 요만큼을 찝어주시면 되시는데요. 요 윗부분만 건들지 않고 여기 중심부 정도까지만 찝어서 원하는 크기를 만들어주시면 되세요. 네. 요거 일자핍 교정하는 거는 어렵지 않아서 충분히 초보자분들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카네이션 한번 제가 파이핑 해볼게요. 직각으로 잡고, 물음표 네 개의 꽃잎을 피울 거예요. 우선 첫 번째는 그냥 먼저 봐주세요. 네, 십자가 모양으로 네 개의 꽃잎을 피웠어요. 자, 그 다음 십자가 모양의 꽃잎 사이사이사이에 꽃잎을 네 장을 더 피울 거예요. 제가 아까 물음표라고 말씀드렸죠? 물음표. 한번더 물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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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렇게 해주면 네, 안에 있는 네, 꽃잎이 완성이 됐어요. 자, 그 다음은 자, 중간 기둥을 줄 건데요. 이 기둥은 다음에 피우는 꽃잎을 좀 안정감 있게 피우기 위해서 해주는 작업이에요. 자, 이렇게 중간 기둥 한번 쭉 주시고, 자, 이때는 네일만 돌려서, 네, 해주시면 되세요. 자, 보통 12시 꽃잎이라고 하는데요. 덮는 꽃잎, 새 꽃잎을 한번 해볼게요. 자, 오른손. 아치형 모양으로 손을 조금 떨면서 하나, 자, 네일 돌려주시고, 둘, 다음, 셋. 이렇게 피워주시고, 자, 한식 꽃잎, 펼쳐지는 꽃잎을 피워볼게요. 펼쳐지는 꽃잎은요, 자, 아까 꽃잎 사이사이, 자, 꽃잎이 없는 부분이 중간이 되게 팁 아래 부분 붙여주시면서 러플을 만들어줘요. 자, 러플 만들어줄게요. 다시 한번 러플 만들어 주세요. 자, 이렇게 하면 완성입니다. 자, 보시고 꽃잎을 하나 더 넣고 싶다 하시는 부분이 있다면 자, 꽃잎을 좀 열어서 자, 팁을 열어서 하나 정도 더 주셔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해서 카네이션 하나 완성. 자, 가위로 네일 시계 반대 방향 돌리면서 내려 주시고 그러면 한번더 파이핑 해볼게요. 자, 기둥 파이핑 하실 때에는 좀 눌러주시면서 안정감 있게 기둥이 흔들리지 않게 해주셔야 되세요. 그래서 1cm, 1.5cm 정도 되면 되고요. 이렇게 자, 만들어주시고 이번에는 조금 옆면에서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자, 제가 지금 물음표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이론상에 설명이고, 카네이션 자체가 되게 러플이 좀 많은 꽃이다 보니까, 조금 삐뚤어져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편하게 피움하셔도 되세요. 자, 물음표 해볼게요. 십자가 모양, 물음표. 자, 하나, 물음표. 물음표 하실 때, 처음에 앙금을 짤때 힘있게 짜세요. 힘있게 짜고, 물음표. 자, 나오는 거 보시면서, 물음표. 자, 그 다음, 8개의 꽃 파이핑을 할 때에는 네일을 살짝 바깥으로 기울여 주세요. 자, 기울이는 이유는 꽃잎이 조금 더 위로 올라가서 입체감 있게 표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자, 보세요. 꽃잎이 조금 더 위로 올라가죠. 자, 중간. 자, 꽃잎의 끝선이 조금 더 올라가서 자, 이렇게 입체감이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네일을 살짝 바깥으로 열어서 파이핑을 해주시는 게 좋으세요. 자, 이번에는 기둥을 만들 건데요. 자, 오른손에 네일 중심에 기둥에 딱 붙여서 오른손은 힘만 주시고 왼손 네일은 돌려주시는 거예요. 자, 이때 기둥의 위치가 맨 아래가 있지 않고 중간 지점쯤에 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완성을 해주세요. 자, 모양을 보시고 자, 이번에는 12시 꽃잎을 피울 건데요. 봉우리 꽃잎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세요. 자, 옆면에서 살짝 아치형의 꽃잎을 피울 건데요. 꽃잎의 기본적인 꽃잎은 우리 보통 다 포물선으로 진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요 팁의 아래 부분을 딱 붙여서 자, 위로 조금 들어 올려주면서 아치형 모양의 꽃잎 하나 네일 돌려주시고 자, 둘. 이때는 팁이 떨어지지 않도록 자, 이렇게 좀 긴 아치형의 꽃잎으로 만들어 주셨을 때 좀 봉우리 형태의 모양이 잘 완성이 됩니다. 자, 이렇게 12시에 꽃잎을 피웠어요. 자, 그 다음은 펼쳐지는 꽃잎을 피울 건데요. 펼쳐지는 꽃잎 피우실 때에는 지금 여기 중심에서 자, 아까 12시 정도로 잡았던 이 직각으로 잡았던 꽃잎 팁을 살짝 열어주시는 거예요. 열어주실 건데 팁의 아래 부분은 기둥에서 떨어지지 않고 긁어주면서 이렇게 완성을 할 건데요. 러프를 줄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인 모양은 포물선이고요. 자, 아래. 자, 이때 주의하실 점은 자, 이렇게 손목이 나를 봐서 이 팁의 끝선이 왼쪽으로 가지 않게만 좀 조심해 주시면 되세요. 자, 오른쪽으로 가 있어야 돼요. 자, 러플. 이때 힘도 좀 더 강하게 주시면서 자, 보세요. 네. 지그재그 위로 올라오면서 지그재그 또 내려가주고 자, 이렇게 해서 완성을 하시는데 요 팁의 그 꽃잎의 끝선을 보시면서 네, 해주시면 되세요. 자, 두 번째 꽃잎 완성. 셰프님이 정말 굉장히 자세하게 잘 설명해 주시고 계신데요. 카메라가 저희가 지금 다듬지 못하는 것 같아서 너무 아쉬워요. 이 클래스를 다음 주 월요일까지 캐너드를 구매하시면 다섯 분께 추첨을 통해서 직접 들어보실 수 있는 기회 드리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네. 하나 더 해볼게요. 자, 기둥 주시고 네, 좀 눌러서 안정감 있게 주시고요. 다시 직각으로 잡아서 자, 물음표 할게요. 물음표 자, 기다리셨다가 내려오고 기다려주고 내려오고 기다려주고 내려오고 기다려주고 내려오고 자, 네 개의 꽃잎 완성. 자, 그 다음 사이사이에 자, 이때 제일 중요한 거 네일을 바깥쪽으로 좀 기울여주는 거 중요해요. 자, 팁의 끝선이 위로 좀 올라오게 자, 시원하게 하나 둘 셋 넷 자, 이렇게 해서 완성해 주시고 꽃의 기둥을 중간 기둥을 줄게요. 중간 기둥 네, 중간 기둥 주시고 봉우리의 꽃잎, 자, 새 꽃잎을 만들 거고요. 아치형, 자, 여기서 아치형 모양으로 하나, 둘, 이때 손을 조금씩 떨어주시면 좀 더 여기 사이사이에 이런 꽃잎들이 표현이 되니까 약간 핸드폰 진동이 온다라고 생각하고 조금씩 조금씩 힘을 조절하면서 네, 해주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 꽃잎 한식 꽃잎이고요. 한식 꽃잎 자, 이때 주의하실 점
TV 왼쪽을 향하지 않고 1시, 요 네일과 나의 각도가 1시가 되게 자, 포메이션 러플 주시면서 하나 다시 지금 앙금을 거의 다 써가지고요. 제가 손이 조금 다르죠, 모양이? 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주시면 색이 완성되었습니다. 해서 내려주시고 자, 컵케이크에 어레인지를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네, 한 가지 잠시 돌릴게요. 자, 지금 보시면 완성되어 있는 컵케이크고요. 네, 이 위에 기둥을 한번 주실게요. 여기가 살짝 이렇게 들어가 있죠. 그래서 기둥을 가운데 조금 줘서 우리가 방향이 사선으로 꽃잎들이 표현이 될 수 있게 해볼게요. 자, 여기 기둥 주실 때는 조금 동그랗게 조금 높게 해주세요. 이렇게 이 정도 네, 해주시고 자, 가위로 꽃을 잡아서 자, 이 어레인지 하실 때 꽃잎이 조금 더 러플이 많은 쪽이 바깥쪽으로 가게 해주시는 거고요. 다음에 잡아서 자, 내려서 바깥쪽으로 볼 수 있게 자, 이렇게 해서 내려주시고 자, 또 하나 해볼게요. 자, 이거는 또 앞쪽을 바라보게 자, 이렇게 해주시고요. 자, 마지막 잠시만요. 잡아서 조금 지금 꽃을 짜고 나서 조금 시간을 조금 뒀다가 어레인지를 하면 조금 더 편한데요. 지금도 부드러운 상태에서 하려니까 손이 조금 더 가네요. 이렇게 잡아주시고 가운데로 한 번 더 잡아주시고 또 이렇게 잡아주세요. 시간은 어느 정도 뒀다가 사용하면 더 좋나요? 파이핑 하시고 다 완성이 되면 어레인지 하실 때 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뭐 특별히 뭐 한 시간은 있어야 된다 그런 거는 아니고요. 밖에서 한 20, 30분 정도만 있어도 지금보다는 훨씬 더 앙금 어레인지 하기가 좋거든요. 그래서 자, 지금 여기 366번으로 나뭇잎을 짤 건데요. 나뭇잎 짜실 때에는 방향을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 말고 요 뾰족한 부분이 윗부분으로 되게 해주시는데요. 자, 넣고 빼면서 하는 게 아니고요. 조금씩 눌러주는 느낌으로 해주시는 거세요. 이렇게. 그래서 어느 정도 쉐입이 완성이 됐을 때 힘을 빼주시고요. 자, 꾹꾹꾹꾹 눌러가면서 해주시고 빼고 다시 한번 꾹꾹꾹꾹 눌러가면서 이렇게 해서 빼주시면 자, 완성되었습니다. 네, 그 완성된 다른 케이크들도 좀 주실래요? 지금 보시면 여기 다양하게 컬러들 사용해가지고 만든 케이크들 네, 있습니다. 이거는 저 색소 주실래요? 요거는요 오렌지 컬러하고 옐로우 컬러 사용했어요. 자, 이렇게 두 가지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오렌지를 더 비율을 훨씬 더 많이 해서 사용했어요. 이렇게. 네. 또 그리고 요거는 레드하고 요 컬러들은요. 레드하고 핑크 이렇게 해서 사용했어요. 두 가지 컬러씩 사용했으니까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이거 튜브형이어가지고 되게 편하게 사용을 했거든요. 또 요거 네. 기둥 만드실 때 커플러 사이즈는 어떤 거였나요? 아, 커플러 소 사이즈예요. 요거. 네. 요거 뚜껑 없이
자, 음악이 없이 그냥 이렇게 해서 사용했습니다. 오늘 시연은 여기까지일까요? 네, 오늘 시연은 여기까지입니다. 5월에 선물하기 정말 좋은 카네이션 앙금 케이크 만들어 봤는데요. 앙금이 되게 되직하고 묵직해서 휘핑하기가 어려운데 셰프님의 말씀 들어보니까 캔노트 사용하면은 천하트의 힘으로 정말 쉽게 만들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꼭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이 제품 혹시 남으신 멘트 있으실까요? 아, 제가 이 제품 사용해 보니까 되게 컴팩트하고 예뻐서 집에서도 인테리어 와 함께 잘 어우러지게 사용할 수 있는 부분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 네. 공간이 예쁘기도 하지만 지금 이곳에서도 여러분 보세요. 굉장히 빛이 납니다. 존재감이 아주 우월하네요. 네, 혹시 어떤 질문 답변 안 해주셨는지 한 번 더 올려주시면 제가 질문 드리도록 할게요. 남은 앙금은 어떻게 보관할 수 있을까요? 네, 냉장에서 보관하시면 보통은 냉동에서 보관하실 경우도 가능하고요. 냉장도 가능한데 냉장에서 보관하실 때에는 버터가 들어가 있으니까 그래도 한 2, 3일 내에는 사용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이렇게 만든 완성품은 유통기한은 어떻게 될까요? 완성품 유통기한은 떡이라서 바로 드시는 거를 권장드리고요. 만약에 저장을 해야 된다 하면 꽃은 덜어내시고 설기를 냉동에 보관 하시면 되시고요. 꽃은 냉장에 보관하셨다가 드시면 되세요. 혹시 떡은 얼마나 식힌 뒤에 저희 앙금 올린 걸까요? 떡은 만져보셨을 때 온기가 거의 사라진 정도에서 해주시면 되세요. 셰프님 수고하셨다고 꿀팁 감사하다고 하시네요. 감사합니다. 아, 요거 찐 거 틀 한 번만 더 보여주실 수 있나요? 틀이요? 네. 잠시만요. 틀 여기 있습니다. 혹시 자 있으세요, 제품님? 8cm고요. 높이 6cm, 아래 지름 6cm입니다. 네. 6cm, 6cm, 8cm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여기 유산지 사용하실 때에는 컵 유산지 될 사이즈 쓰시면 되세요. 네, 이 제품 BNC 마켓은 지금은 없는데 비슷한 사이즈의 제품 사용하시면 오늘 알려드렸던 레시피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질문이 끝난 것 같아서 오늘 클래스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한 번 더 저희 행사 안내해드리도록 할게요. 월요일까지만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52만 9천원의 캔우드를 48만 5천원에 만나보실 수 있고요. 여기에 7만원 상당의 특별 사은품 캔우드 스탠리스죠. 아, 스탠 돌림판이죠. 굉장히 전문가스럽죠, 여러분. 고급스러운 이 정품 스탠드 받아보실 수 있고요. 여기에 2부 적립금 10,000원. 그리고 피아니스트 케이크, 오늘 들으신 클래스를 직접 오셔서 들으실 수 있는 10만원 상당의 클래스권을 5명 추첨해서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은 여러분 최종 체감가가 30만 5천원이에요. 진짜 말이 안 되죠? 30만 5천원에 이 모든 혜택을 받아보실 수 있는 기회 꼭 놓치지 마시고요. 오늘의 클래스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셰프님 오늘 시연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